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격형 페이퍼 블레이드 스타플래시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 스타플래시는 색종이가 3장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. 먼저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인 색종을 이용해서 이 제일 바깥쪽에 프레임 접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색종이를 이 프레임의 안쪽 무늬 색깔이 위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전부 펼쳐서 전부 펼친 상태에서 이번엔 양쪽 가장자리가 이 가운데 세로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양쪽을 가운데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주름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 손을 넣어서 바깥쪽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안쪽을 벌려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내려서 이 윗부분이 지붕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아래쪽을 위쪽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. 이 안쪽 틈을 벌려서 접고 반대쪽도 안쪽 틈을 벌려서 접고 그 다음 아래쪽 전체를 올려 접어서 위쪽이랑 아래쪽이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안쪽 틈을 여길 벌려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 줄게요. 여기 위에 주름 보이시죠? 이 주름대로 안쪽 틈을 벌려서 눌러 접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안쪽 틈을 벌려서
눌러접고 안쪽 틈을 벌려서 눌러접고 마지막 한 군데도 안쪽 틈을 벌려서 눌러접으면은 이렇게 네 개의 사각주머니가 생겼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사각주머니의 뚜껑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줄게요. 이 위쪽 한 장을 이 끝부분이 이 바깥쪽 끝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윗겹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. 윗겹을 바깥쪽으로 윗겹을 바깥쪽으로 자, 그 다음에는 안쪽 겹을 안쪽에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도 이 끝이 이 바깥쪽 끝까지 가도록 바깥으로 접어줍니다. 자, 이런 모양이 됐으면은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안쪽 겹을 바깥쪽으로 안쪽 겹을 바깥쪽으로 안쪽 겹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. 자, 그러면 프레임이 완성됐고요.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갈 코어를 접어줄게요. 저는 코어를 한쪽은 노란색이고 한쪽은 짙은 파란색인 색종이로 접을 거고요. 이 코어의 안쪽 색깔 안쪽 색깔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.
이번에는 이 끝부분이 이 접었다 편 주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이 주름까지 오도록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부분 끝이랑 이 부분 끝이 이어지는 선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요.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
자, 이렇게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은 다음에 다시 뒤집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플래시 코어의 기본형이 완성됐고요. 이 안쪽 부분을 벌리면은 멋진 무늬가 보인답니다. 자, 이 플래시 코어를 아까 접었던 프레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. 이렇게 두 군데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두 군데는 프레임을 살짝 펼쳐서 집어넣어 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 안에 코어가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는 이 프레임의 안쪽 부분을 덮어줍니다. 그리고 이 끝부분이 여기 이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이 끝부분이 이 주름에 만나도록 접으면서 이 끝을 기준으로 접어줍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접으면서 여기 이 주름에 이 끝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줄 건데요. 이 안쪽에 프레임 겹이랑 코어 겹을 두 겹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.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두 겹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두 겹을 바깥쪽으로, 두 겹을 바깥쪽으로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과 코어가 합쳐진 형태인 프레임 코어까지 만들어졌고요. 이 안에 들어갈 손잡이인 그립을 접어볼 거예요.
그립은 한쪽은 초록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인 색종이로 접었어요. 그러면 그립의 가운데 부분이 될 색깔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.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 다음에는 끝부분이 이 접었다 편 주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 끝이랑 이 부분 끝을 기준으로 이어진 선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이
접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똑같은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는 이 바깥쪽 부분을 안쪽으로 전부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서 만나지 않고 살짝 틈이 보일 정도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안쪽 부분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오므려 줄 건데요. 먼저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 펴고 네 개의 가장자리를 가운데로 눌러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뾰족하고 무늬가 있는 플래시 그립이 완성됐고요. 이 플래시 그립을 아까 접었던 프레임 코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. 이 안쪽 틈으로 이 뾰족한 부분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그립을 옆으로 비틀어서 집어넣어 줍니다. 그 다음에 그립이 정가운데 오도록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멋진 공격형 페이퍼 블레이드 스타 플래시가 완성됐어요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스타 플래시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 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